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학생이 쌤 안녕하세요. 쌤 중빵 갈때 저도 따라갈게요. 흐흐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느 반이란 얘기야? 하반이란 얘기예요. 하반인데 쌤 수업 쉽고 재밌어서 좋다. 쉽고 재밌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하반이라는 걸 온천하에 제 페이스북 친구가 4,400명이고 천호 중 애들이 한 600명 정도가 저의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가 뭐 거침없이 내는데 근데 실은 어제 얘가 이런 숙제 수행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다원이가 다 어제 제가 혼자도 한 거를 녹음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오캠 아시죠? 오캠이라고 컴퓨터 영상 하는 거 캡처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올려줬더니 이게 하반은 상당히 그 넓고 깊어요. 이 아이들의 속을 잘 몰라요. 어느 만큼 모르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아프리카 사막의 모래처럼 밟아도 올라가기 힘든 벽이 중반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명함을 보시면 페이스북이 생방송이라고 되어 있죠? 예, 원래는 페이스북으로 실제로 생방송을 했어요. 여기 라이브로. 근데 화질이 그렇게 페이스북 화질이 좋질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다. 하반 애들이 가장 그 흥분되어 하는 게 라이브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저는 애들을 끊임없이 관찰해요. 아이디어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애들이 어느 날부터 노래방 가면 라이브네. 얘네들이 이렇게 대담해. 그래서 오 이건 뭐지? 그래서 그냥 거기에 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델이 있어서 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애나 선생님이나 둘다 힘들어요. 근데 살짝 얹어가는 거야. 애들이 페이스북 라이브 좋아하니까 저기 지금 수업을 촬영하느라고 삼각대 있는데 그냥 수업 삼각대 대고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도 확확 달라져.